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보이는 친구입니다.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친구죠. 바로 밀리패드라는 친구인데, 자, 다리가 양쪽 해가지고 무려 400개에서 많은 친구는 600개까지 있는 친구입니다. 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친구는 밴디드 밀리패드라 해서, 자, 여기 보면은 띠가 이렇게 있어요. 좀 색깔이 좀 더 붉은 친구도 있고 옅은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붉은 친구가 있었는데 어딨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색깔이 옅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진에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있고, 자, 여기 보이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에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쫙 펼치면은 거의 25cm까지도 성장을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의 먹이는 상추, 꼭다리, 뭐 배추 다 먹고, 제일 편한 거는 바르토밥입니다. 여기 깔리는 게 바르토밥,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먹는 바르토밥인데, 이걸 먹고 동글동글한 이런 똥들을 배출을 해요. 이런 똥들만 걷어내면 되고, 자,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 버러우를 해서 번데기 방처럼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탈피를 합니다. 자, 근데 탈피를 했을 때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절대 만지셔야 안 되고요. 잘못 만졌다가는 녹아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땅속에서 왜 안 나오지 한다고 해서 계속 뒤적뒤적 거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얼굴을 보면 이 친구들은 더듬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걸 자기들이 구분을 하고요. 애완용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지만 약간 컬렉션 하거나 산란받아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흥미로운 친구들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많아서 손에 올리면은 좀 느낌이 색다르고요. 얘네들이 방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꽉 누르게 되면 손에 화학물질 묻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독해가지고 다른 곤충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뿜어내거든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한번 손에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살짝 눌러볼게요. 야. 자, 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진짜 단단하다. 내가 눌러도 꿈쩍을 안 해요. 나무같이. 안 묻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세게 누르면 방어 행동을 하면서 손에 묻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화학 냄새가 나는 거고 잘 안 지워지거든요. 어쨌거나 이 친구들 굉장히 몸이 단단한 친구고, 우리나라에도 밀리패드가 사는데 사실 이 친구들처럼 거대하지 않고 조금 약간 애완용처럼 색깔이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용품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유리사육장이나 플라스틱 사육장에 톱밥이랑 야채만 몇 개 넣어주면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 사육도 용이해가지고 여러분들 컬렉션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손에 올려가지고 다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와, 지금 여기 보면 다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머리 회전을 돌리는 쪽이 앞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엄청나게 큰 거머리 같은 느낌도 나네요. 크, 징글 로돌벨입니다. 징글 로돌벨. 여기 똥꼬인가? 똥꼬처럼 해가지고 좀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왔네요. 얘네들은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건 더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 다리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는데, 와, 진짜 신기하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우와, 대박이다.